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오늘은 부병루라는 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지요. 지은이는 이색이라는 분이십니다. 이색 선생은 조선 성리학을 이끌어내신 대학자시죠. 호는 목은 이득이네요. 목은 이색 선생의 부벽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작자지요. 작화영명사라가 잠등 부벽누라. 성공월일편하고 석노운천추로다. 인마거불반하니 천손하처유오. 장소의풍등하니 산청강자류를. 제가 여기 노랗게 운자를 표기해 놨지요. 누추 유류. 이렇게 여덟 줄로 된 시를 오언율시라고 하고, 앞에 두 구절을 수련, 머리 숫자 수련.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를 턱 함자 함련.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목 경자 경련.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꼬리 밑자 미련이라고 하지요. 다섯 자로 된 시는 두 자, 세 자로 끊어서 읽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자를 먼저 해석을 해 보지요. 작과, 어제 작, 지날 과, 어제 지나가다. 잠등, 잠자는 잠깐, 잠시, 등자는 오를 등자니까 잠시 어디 어디에 올랐다. 성공, 성자는 옛날 성곽 같은 성자지요. 공자는 텅빌 공. 성공하면 성곽이 텅 비었다. 옛날 성이었던 성이라는 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거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곳인데, 폐허가 된 옛날 유적지가 돼서 성이 텅 비어 있다는 뜻이네요. 석노, 돌이 늙었다. 돌이 늙었다라는 것은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돌에 이끼도 끼고, 그랬다는 모습이네요. 인마, 기린 린자에다가 말마자인데, 인마라는 것은 기린 마락에서 옛날에 동명왕이 타고 다녔던 말 이름이 인마라고 하지요. 기린마. 천손, 하늘의 손자. 천손은 곧 고구려 왕조를 처음 열었던 동명왕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장소, 소자는 휘파람 소자지요. 장자는 길게 휘파람을 분다. 산청, 산은 푸르다. 이렇게 되네요. 뒤에 세 글자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영명사. 산은 절사자고 영명사죠. 절 이름이 영명사가 되겠네요. 전해 오는 말로는 영명사는 대동강 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광개토 대왕이 지은 절이라고 하죠. 부벽누. 부벽누. 누는 누각이지요. 부자도 뜰부, 벽자도 푸를 벽. 그러니까 대동강 푸른 물 위에 떠 있듯이 있는 누각. 이름이 그렇죠. 부병로.
영명사라는 그절 이름과 부병누라고 하는 누각의 이름을 가지고 시를 썼네요. 월 1편. 편자는 조각편자고 1편은 한 조각 그런 뜻이죠. 월 1편. 한 조각의 달. 달은 한 조각. 운천추. 천추 할때 추자는 가을 추자인데 사실은 춘추해서 계절 또는 시간. 천추니까 천년이라는 뜻이네요. 운천추, 구름은 천년 동안 늘그 자리 오고 갔던 구름이라는 뜻이네요. 여기 대조적으로 1편 한 조각 천추, 천년. 한 조각은 아주 작다란 거고, 천추는 아주 오랜 세월, 대조적으로 대우를 썼네요. 그 다음에 보면, 거불반. 거자는 갈 거. 반자는 돌아올 반. 불반 하면은 돌아오지 않네. 거불반 가서 돌아오지 않네. 하처유, 유자는 놀유, 유람할 유. 하처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지요. 어느 곳, 하처유는 어느 곳에서 논이는 곳. 이렇게 되겠네요. 의풍등, 여기 등자는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돌석변에 오를등자가 되어있죠. 그래서 돌로 쌓여져 있는 비탈길. 풍등 하면 비탈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는 비탈. 의자는 기댈 의자니까 어디에 기댑니까? 비탈길에 기대는 거죠. 어떤 비탈길? 바람이 불어닥치는 비탈길에 기대어. 강자류, 류자는 흐를 유자고 자자는 스스로, 천천히 그런 뜻도 되겠네요. 스스로 흘러가네. 아니면 저절로, 절로 흘러가네. 강자류라, 강은 제대로, 아니면 강은 저절로 흘러가네. 자, 이제 두 자씩 해석을 해봤고, 세 자씩 해석을 해봤으니까, 이제 묶어보죠. 작과 영명사라가, 어제 영명사라는 절을 지나가다가, 잠든 부병누라. 그러니까 이 영명사도 대동강변에 있는 절 이름이겠네요. 잠든 부병누로다. 잠시 또는 잠깐 부병누에 올랐어라. 부병누도 대동강변에 있는 누각이랬죠. 성공 월 1편 하고 성노 운천추로다. 고구려의 수도가 대동강변이었었는데, 그 옛날 성곽터죠. 성곽터는, 성곽은 텅 비어 있는데, 아주 쓸쓸하고 아주 한가롭다 못해 정말 적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월 1편이라 달은 한 조각 둥실 떠 있구나. 보름달도 아니고 조각달. 그렇네요. 성노 운천추로다. 돌은 나이를 먹어서 천년토록 그돌 위로 구름이 오가네. 천년 구름, 천년 구름 아래. 돌은 늙어만 갔다네. 돌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구름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래도 세월의 흔적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마 거 불반하니 기린말은 기린말은 큰 말, 훌륭한 말, 좋은 말 아니면 태평성대를 불러온다고 하는 희망에 찬 말이죠. 인마 거 불반하니 기린말은 떠나가서 돌아올 줄 모르니. 이거는 동명왕이 타고 다녔던 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고구려가 사라진 뒤 고구려에서 고려라는 나라가 이루어졌지요. 근데 고려가 지금 멸망돼 가고 있는 시점이지요. 이색 선생이 사셨던 그 당시에는 천손 하처유 그러니 고구려를 세웠던 동명성왕 같은 그런 임금이 어디에 계신고 이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울 인물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의미가 있죠. 장소의 풍등하니 근데 돌아올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 역사인지라 바람 부는 비탈길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부니 휘파람을 분다는 휘파람 소자인데 이 휘파람이라는 것은 쓸쓸하고 왠지 좀 그럴 때 나오는 것이 휘파람이라고 하죠. 그것도 길게 휘파람을 부른다는 것은 더 쓸쓸함이 더 깊어짐을 이렇게 은연 중에 표현하고 있어요. 산청 강자류라 그런데도 여여하듯이 옛날과 그러하듯이 산은 푸르고 푸른데 강은 저절로 흘러가고만 있구나. 저 강은 다 알고 있을 터인데도 말도 못하고 그냥 흘러만 가더라. 그런 말이네요. 제가 성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과영명사라가 잠등부병누람 성공월편하니 성노온천추로담 인마거불반하니 천손하처유엄 장소의 풍등하니 산청 강자류를 이 시는 오원 율시로서 아주 서정성이 짙은 회고적이고 애상적인 그런 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난날 찬란한 역사를 돌아보며 그와 대비되는 현재 모습을 통해서 인상,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과 인간사 전체가 덧없음을 나타내는 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작과 영명사라가 잠든 부병누호라 성공월일편이요 성노운천추로다 인마 거 불반하니 천손 하처 유오 장소의 풍등하니 산청 강자류를